스펙만 딱 봤을 때는 뭐가 떠올라요? 얘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얘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오디언토보다 좋거든요? 스펙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애초에 가격 차이가 1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디언토보다 안 좋을 수가 없지. 100만원 차이가 나면은. 그리고 리뷰들을 봤을 때도 와 이거 소리 좋다고 얘기를 보통 다 하시더라고요. UAD? 스펙? 딸리네. 제껴. 일단은 썬더볼트 다 제껴. 근데 지금 심포니 데스크 딱 보다가 딱 이거 넘어오는 순간 뭐지? 이 새끼는 뭐지? 뭔데 혼자 10dB가 더 높지? 써보고 싶다. 450이에요 450. 근데 아포지 데스크탑이 제일 약간 대체제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게 만일에 소프트웨어가 조금 불안정하다, 살짝 불안정하다고 하면은 이거 디지페이스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가면은 거의 끝이지 않을까. 사이즈가 너무, 얘는 선을 너무 넣었어요. 가격은 문제가 아닌데 사이즈가 너무 커. 아 나 진짜 써보고 싶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쵸, 이거 사이즈도 그렇게 안 커요. 베페보다 살짝 큰 정도? 그 X4랑 사이즈 비슷한 느낌? 여기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딱 봐도 그 노브도 위치도 그렇고 약간 진짜 딱 봐도 비슷해 보이죠 뭔가? 빨리 써보고 싶다!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디지페이스를 사블 대신으로 쓰면 어떨까? 아니 어차피 이 채널만 쓰니까 인아웃뿐만 쓸 거잖아요? 여기는 제끼고 여기만 쓸 거란 말이에요? 얘를 쓰면 어떨까? 그게 궁금해. 퀄리티가 달라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쓴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싹 다 지우면 됩니다. 이거 싹 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폰도 안 쓸 거고 복잡해 보인다고요? 다 지우면 됩니다. 다 지우면 깔끔해요. 루프백도 필요 없죠?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창 하나, 이거 심지어 내려두면 돼요. 여기다가 인풋 채널 인아웃풋 받는 거를, 그럼 지금 보시면 제 목소리 들어오죠?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컴퓨터 소리만 써야 되니까 컴퓨터 소리만 키우고 이거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채널만. 여기 보시면 이제 채널이 정말 많죠?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아요. 이 채널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꺼버리면 돼요. 여기서 올 다 끄고 1, 2 끝 확인 하나, 여기다 하나, 끝. 재생장치, 마이크. 마이크 잘 들어가죠? 마이크 그대로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컴퓨터 소리가 나겠죠? 유튜브 딱. 눈쟁이.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사블이랑 퀄리티 차이가 있을까? 광 입출력이 퀄리티 차이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만일에 이렇게 하면은 세팅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팅할 거면 사블을 빼면 돼요. 왜냐면 디지페이스에 입출력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디지페이스에 나머지 이제 콘솔 소리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다 꽂으면 돼요. 맞잖아요? 사블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블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얘를 사블 대신 겸 추가 SPDIF 입력 장치로 쓰면 되니까. 만일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저기 콘솔 쪽에서도 사운드 받는 거를 이제 광 케이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HDMI로 사운드를 받아서 HDMI 선택기에서 광 옵티컬 출력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선택기에 보통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러면 더 간단하게 세팅이 되는데? 최신형 콘솔 기기들은 광 출력이 없어요. 사라졌거든요. 근데 구형 기기들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쓰는 게 아니고 HDMI로 받은 신호를 HDMI 선택기에 광 케이블로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HDMI 선택기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품 쓰는데 테라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저렴한데 괜찮습니다. 이 친구 리모컨이 50만원짜리 리모컨 느낌. 깔끔하죠? 그쵸, HDMI에서 옵티컬로 광단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디오 있죠? 옵티컬 아웃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디오 출력, 아날로그 광 출력 가능. 그러니까 저기서 뽑아서 하면 HDMI로 콘솔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면 출력은 캡처보드로 빼고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는 따로 빼가지고 쓰면은 이쪽 게임컴에서 소리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쪽 입력으로 따로 받은 거라서 세팅하는 것도 게임 쪽 컴 쪽으로 오디오 세팅 받는 걸 할 수 있죠.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채널을 꺼내야겠죠? ADAT가 아니고 90, 여기를 꺼내야겠죠? 90? 아니다, 저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90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하나 출력에다가 싹 다 몰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몰면 되죠. 여기가 이제 컴퓨터 닌텐도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닌텐도를 꼽으면 일단 캡처보드가 내가 최근에 안 써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사블 쓰는 이유가 배그 같은 게임에 특화돼서 겸사겸사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차피 플랫하게 소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긴 해요. 그쵸, 어차피 오디오 듣는 거에서 EQ 먹여도 되기 때문에 입력에 EQ를 먹일 수 있거든요. 베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EQ를 먹여도 돼요. 근데 EQ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저는 EQ 안 쓰기 때문에 최대한 변조 없이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캡처보드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캡처보드 사운드는 가끔씩 노이즈가 탄단 말이에요.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죠? 90으로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HDMI 선택기에서 넘어온 소리예요. 이 소리를 여기로 넘겼으니까 게임컴 소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송출검에서는. 그러면 게임컴 소리 하나 통으로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쉣! 뭐냐고! 야, 쌉을 빼. 쌉을 꺼져! 선택기. 스위처. 게임 인. 오케이. All out. 느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잘 보일 겁니다. 눈 안 좋으신 분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는 모드도 있습니다. 이게 개쩐다고 하는 거지. 디지페이스 이렇게 쓰면은 그것도 좋잖아. 드라이버 문제도 이제 없을 거고.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러면? 확장성에 드라이버 문제 싹 다 해결. 그 디지페이스 같은 경우는 케이블 길이도 길거든요. 베페나 이런 애들은 걔들을 팬텀 파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장거리에서 박아둘 수가 없는데 베페는 이게 깁니다. 사블처럼 좀 장거리에서도 세팅을 해둘 수가 있어요. 케이블 위치 좀 바꾸고 올게요 이제. 뭐냐고! 해버린 거냐고! 너무 좋아.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G6 라이젠 문제 해결 본 거죠. G6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와 너무 좋은데? 음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얘 편집 전에 그냥 띄워주세요. 볼륨 설정도 다 먹고요. 보이시죠 지금? 이거 로지텍 휠 거어가지고 막 볼륨 설정하는 거예요. 어 너무 좋아! 윤재기 장비가 왔습니다. RME, DG, Face, USB.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구성도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게임컴이 있어요. 송출컴. HDMI 선택기. 이제 여기 이제 콘솔, 스위치, 플스 5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송출컴 캡처보드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컴도 송출컴 캡처보드에 연결이 돼 있죠. 다른 캡처보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화면을 받는 세팅인 거고 원래 화면을 받는 세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오디오 세팅 같은 경우를 저는 이제 여기 콘솔 쪽 받는 거는 이쪽으로 그냥 HDMI 케이블로 오디오를 받는 세팅을 썼어요. 근데 이 세팅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HDMI로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노이즈가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노이즈가 생각보다 가끔 생깁니다. 막 약간 지직하는 그런 소리가 가끔씩 생겨요. 꽤 자주 생겨요. 그리고 통합이 안 된 느낌이죠. 오디오가 베이비페이스 프로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원래는 사블 나를 괴롭혔던 사블을 양쪽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한쪽은 가는 거 한쪽은 오는 거. 베페에 이제 뭐 마이크도 물려있고 마이크 뭐 이런 식으로 물려있죠. 이 오는 거는 베페에서 이 마이크 신호만 따가지고 송출컴에 들어갔다가 송출컴에서 그 도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막 이렇게 섞어서 포샵질을 좀 해주고 그게 다시 나와가지고 사블로 가는 겁니다. 사블로 가서 게임컴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크 채널만 따로 빼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컴 소리는 사블이 베페로 넣어주고 그게 송출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페에서 별걸 다 했어요. 베페에서 사운드를 막 섞어가지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이제 이 친구 혼자 따로 놀게 된 거죠. 이 친구 혼자 항상 따로 놀고 있었어요. 간편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여기서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려면 여기서 이제 오디오 단자를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페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광 케이블로 연결할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긴 한데 광 케이블로 입력 포트가 하나밖에 입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RME DG페이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광 입출력이 4개 해가지고 32채널 있는 장비인데 이거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기 사블에서 들어가는 인풋을 디지페이스 인풋에 꽂은 다음에 그거를 베페로 넣고 여기서 광 신호를 뽑아가지고 디지페이스로 넣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장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을 잘해보니까 디지페이스가 5인패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DAC 기능도 할 수 있고 DAC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블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팅을 한 거는 여기서 사블을 바꿨습니다. 디지페이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디지페이스에서 베페 받는 건 어차피 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똑같이 베페로 넣어주는 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졌죠? 여기서 오디오 출력을 여기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디지페이스에서 다 소리를 묶어가지고 게임컴으로 넘겨주니까 여기서는 게임 소리만 따로 관리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디지페이스를 추가를 안 하는 이유는 장비가 하나 추가되니까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라 안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체를 하면 됐던 거예요. 사블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불안정해요. 특수한 시스템들에 가면 얼마 전에 이제 사블 G6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라이젠 4세대 시스템에서 그리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 그 설정이 초기화가 돼요. 가끔씩 가끔이 아니고 자주
사블 설정이 초기화 되는데 사블은 설정 저장이 안 됩니다. 신버전은 됐었나? G6 프로그램 됐었나 모르겠는데 구현 프로그램 안 돼요. 그래서 다 새로 세팅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저야 상관이 없지만 세팅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초기화 되면 눈쟁이님, 네, 게임컴 소리에서 마이크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사블이 초기화되면 그렇거든요. SPDIF-IN이 모니터링이 켜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이크 소리를 빼서 넘기잖아요. 이 마이크 소리 넘어온 게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배패로. 그래서 이 게임컴 소리에 마이크 소리가 섞여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RME는 초기화가 안 됩니다. 이 토탈 믹스가 절대 초기화가 안 돼요. 초기화돼도 설정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가끔씩 이제 윈도우 이 기본 이 재생 장치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팅이. 근데 그거는 그냥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RME 기기 두 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호환성 부분에서도 앞쪽으로 좋고, 기본적으로 RME 드라이버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SPDIF나 ADAT 입출력이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다른 기기를 더 장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은 솔직히 근데 투컴 방송에서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쓴다면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게 더 생겼기 때문에 뭔가를 더 변형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이것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세팅이에요. 간단한 세팅인데 여기서 더 벗어나고 싶진 않습니다. 여튼 굉장히 좋아졌네요. 단점은 있어요. 디지페이스가 비쌉니다. 사블에 비해서 비싸요. 59만원이고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47만원에 팔고 있는데 2배 이상으로 비싸니까 그냥 할 만한 장비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장점이 있구나. 3컴, 4컴 세팅도 돼요. 왜냐면 입력 단자가 두 개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뭐 사블 같은 거 써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쓴다고 해도 사블 한 개를 더 써가지고 그 사블에서 여기다 신호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이 통합이 되는 거죠, 게임컴 소리에. 3컴 4컴 세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버그 잡고 확장성 잡고. 그러니까 3컴 4컴이 내 컴퓨터를 여러 대 쓴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옆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세팅을 할 때 오디오 세팅을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이제 사운드 면에서 간단한 거예요. 본인 이제 컴퓨터에서 그 사운드를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마이크를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면은 베이비페이스 프로를 뭐 UCX 이런 걸로 바꾸든지 UFX 아니면 뭐 마이크 프리앰프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마이크를 여러 개를 더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제 컴퓨터 세팅상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간단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디지페이스는 게임컴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어, 좋네요. 세팅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세팅이었어요. 여러분 심플 이즈 베스트를 포기를 했으면 아씨 개같네 하고 그냥 아까 생각을 했던 디지페이스를 그냥 중간에 꼽는 세팅을 했겠지만, 심플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 가능하지 않냐 해서 시도를 해보니까 된 거예요. 가격은 못 심플이지만 심플을 추구하려면 원래 비싼 법입니다. 피카소 작품이 비싼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플한데 비싸잖아요. 왜? 집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겁니다. 컴퓨터도 ITX 시스템 하면 비싸잖아요. 휴대폰 비싸잖아요. 결국 카메라 시장은 쇠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플 이즈 베스트 추구하는 게 맞는 목적인 게 어차피 하이엔드 시장은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 집약된 애들이 그 성능을 점점 따라가고 있거든. 크고 무겁고 비싸고 이런 거는 한때야.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걔들은 다 퇴물 됩니다. 결국 조그만 거에서도 그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심플 이즈 베스트가 최고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정도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맛보고 싶다면 사는 게 맞겠지. 물론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당장 영화를 찍을 수는 있지만 퀄리티가 아무래도 뭐 렌즈 교환식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딸리니까 그런 걸 사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 퍼포먼스를 맛보기 위해.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 휴대폰 카메라가 그 애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판형은 못 따라간다 하지만 결국 센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큰 판형 애들도 발전을 하겠지만 유저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따라잡힐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2컴 세팅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1컴에 먹힐 거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뭐 PC 익스프레스 슬롯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나중에 되면 레인 많은 1컴 시스템 이런 거. 1컴의 큰 문제점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을 조금은 먹는다는 거죠. 방송 송출을 하게 되면 캡처보드나 그런 거 받는 것도 리소스를 먹고요. 송출이 불안하다는 단점도 있죠. 게임이 이제 완벽한 게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그런 게임들에서 크래시가 났는데 갑자기 방송 프로그램이랑 충돌이 나서 방송 프로그램이 막 꺼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불안한? 아무튼 좋네요. 저 사블 G5 쓰고 있었어요. 근데 퀄리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오디오 관련 전문 이제 받으신 분들 저한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컴퓨터에서 받은 신호를 지금 옵티컬 단자로 뽑아내고 받는 게 이게 DAC나 ADC를 거치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만일에 차이가 아예 없는 거면 얘를 쓰나 디지페이스를 쓰나 음질이 똑같겠죠? 분명히 옵티컬도 디지털인데 컴퓨터에서 받은 신호를 넘기는 거나 옵티컬 받은 신호를 컴퓨터로 넘기는 거나 어차피 디지털 투 디지털이기 때문에 DAC를 거치지 않겠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지를 않는데 그럼 소리 여러가 없으니까 어느 장비를 써도 똑같은 거겠네. 디지털은 싸구려 막 2-3만원짜리 SPDIF 단자 붙어 있는 걸 써도 똑같겠네.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보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뭔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